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수출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등두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광양항에 알루미늄 폐기물 약 2,600톤을 쌓아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물류 창고에 폐기물을 6개월 동안 임시 보관한 뒤 보관 기간이 끝나자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